오늘도 주님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의 그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주님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 오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고자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합당치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일곱 번째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하늘 보호자로부터 주신 주님의 그 아버지는 깊고도 깊으신 계시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이 장소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아버지처럼 영 안에서 주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더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 봤습니다. 예. 오늘은 4장 2절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예,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위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주님 바로 존전, 땅으로부터 하늘, 하늘 위로 올라가서 왕좌, 보좌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까지 있고 오늘은 그 둘레에 예,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뭐와 같냐 그랬냐면은 벽옥과 뭐라고 해놨습니까? 홍보석이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벽옥하고 홍보석을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Jasper, 그다음에 Sardine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뭘 무슨 색깔인가, 어떤 모습인가? 예, 그걸 제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예,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예, 친절하게 찾아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안 뒤져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예, 나중에 브림 형제님의 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엔트럭을 보면
잠깐만요. 컨트롤 V 복제. 네. 네, 여기 지금 너무 크나요? 네, 잠깐 이렇게 조금 적게. 네, 여기 지금 Jasper 해서 제가 이렇게 구글에서 찾은 겁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요게 지금 홍보 쓰기, 아, 저 100억입니다. 100억. 그 다음에 여기 찾아놓은 게 요게 홍보 쓰기다. 이렇게 했는데, 홍보 쓰기, 예, 요, 이겁니다. 뭐 비슷하죠? 비슷하던 모습이. 그쵸? 100억하고 홍보 쓰기하고. 어쨌든 색깔은 이런 색깔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요런 색깔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색깔. 예, 이게 지금 100억입니다. 그리고 홍보 쓰기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00억과 홍보 쓰기. 네. 그러면은 이 100억하고 홍보 쓰기 이런 과 같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뭐 100억하고 홍보 쓰기 돌 지금 돌. 돌인데 돌 중에서도 뭐예요? 보석입니다. 보석.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길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이런 하찮은 돌이 아니고 보석이에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보석이에요. 예, 그 이 보석을 이 보석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예, 정말 예, 그 모습이 백옥과 홍보석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백옥하고 홍보석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럼 이 백옥과 홍보석은 또 성경에 어디에서 서로 관련이 있나 하는 걸 우리가 볼 거예요. 예, 더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이 지금 백옥하고 홍보석은 보석인데 이 보석은 예, 우리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기에 보면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 뭐 나오지만 출애굽기 28장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예, 가슴에 판결 예, 심판의 흉패라 그럽니다. 가슴에 있는 판에다가 예, 출애굽기 28장은 거기에도 예, 보석들을 열두 보석을 이렇게 예, 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열두 보석에는 그 보석에 무슨 뭐예요?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족장들하고 예, 이름하고 이 보석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출애굽기 28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네. 예. 예.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히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과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고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과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흉패 예, 대제사장의 가슴에 다는 이 흉패를 이렇게 예, 우리가 한 뼘 한 뼘 가로 세로 예, 똑같은 예, 넓이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이렇게 해놨죠. 자, 보석이 나와서 곧 보석 네 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이 이래할지니라.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뭐라고 해놨습니까? 백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이렇게 해놨죠. 21절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곧 그것들이 각각 그 열두 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니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열두 돌이 각각의 지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은 백옥과 홍보석이 거기에 있어요. 있습니까? 네, 백옥과 홍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백옥은
100억은 제일 족장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있는 족장 르우벤의 탄생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걸 갖다가 birthstone 이렇게 해서 탄생석이에요. 탄생석. 그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예, 그들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 예, 그러면 그 이름이 그 태어난 자, 즉 족장이죠. 족장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이 되고 그 이름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름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예,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나중에 이 족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 이 말이죠. 예,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의 이름은 예, 바다 근처다 이때 by the sea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다 근처에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들의 있을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였냐면 태어날 때에 그들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이름을 흉패에다가 딱 쓰는 게 아니라 흉패에 예, 해당하는 탄생석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는지요? 예, 태어날 때에 그들의 예, 예, 탄생석. 예, 요즘 같으면은 12달 뭐 탄생석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세계 보석 협회에서 얘기한 그 탄생석들이 있어요. 이를 무슨 뭐 돌 무슨 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거는 성경이 그런 기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내놨는데. 예, 예. 브루메 형제님은 자기가 4월 달에 태어나서 예, 4월 달에 다이아몬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태어나는 그 예, 달에 따라서 탄생석이 있어요. 지금도 예,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그들의 어머니가 예, 고통 가운데서 예, 태어난 자의 이름을 말을 한 거죠. 무슨 아시겠는가? 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 상고를 겪으신 자매님들이 계신데 그 와중에 이름을 얘기할 그 여력이 있나요? 제가 우리 큰아들 낳을 때 보니까 막 소리 나고 소리가 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 아들 애를 낳을 때에 족장들을 낳을 때에 어머니가 얘기를 할 때 그것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어머니의 그 엄마의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그냥 얘기한 거죠. 예,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계시로 얘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이방의 메시지에 보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자가 태어날 때 족장들이 태어날 때에 그들의 위치는 이미 엄마의 말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모든 세상도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프레임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에 의해 그 자의 위치가 정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죠. 태어날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태어날 때 베드로전서 1장 2, 3절 1, 2,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주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료된 것이 아니로 살아있고 그러죠? 예, 영원히 그 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되어 있잖아요. 말로 그렇죠? 예, 말로 태어날 때에 거듭날 때에 우리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 그 여기도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석에서 처음에 백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아들 르우벤인데 그게 홍보석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와 마지막 돌, 첫 번째와 마지막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말씀 다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이 이렇게 났어요. 예, 계시록 4장 3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걸 다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요한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백옥 같고 처음이요 홍보석 같더라.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무슨 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자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돌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 시간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예, 일곱 교회 시대에도 처음에 되시는 분이시요, 또한 마지막 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그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탄생석이 그 열두 족장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자기의 그 위치가, 자기가 있는 그 모습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 족장들 중에 처음이시고 족장들 중에 마지막이시고, 그 모든 것들에 다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맞습니까?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올 영원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가면은 그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백옥으로, 홍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그대로 빛으로 드러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예, 자기 자신이. 예. 그리고 이 지금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흉패를 다는데, 이 흉패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올바른지 아닌지 하면은 뭐예요? 그걸 이 흉패에서 갖다가 딱 드러내면은 뭐예요?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선지자의 말이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그 보석이 그대로 하나님의 빛을, sacred light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성한 빛을 나타내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 빛은 인간의 빛이 아니라, 예, 이 땅에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빛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백옥과 홍보석. 예, 그 우리 땅에 있는 보석 얘기를 하지만 이 빛은 신성한 빛이시다 이 말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도, 예, 거기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10절부터 보면은, 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큰 도성 예루살렘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예,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엄청나죠? 예,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빛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보석 나오죠? 보석 같고 백옥으로,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말더라. 백옥이 나왔죠, 다시. 제스퍼, 백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간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의 그 빛이 무슨 빛이었다고 했습니까? 백옥과 같은 그런 빛이셨다 해놨는데, 그 빛이, 예, 그 동일한 빛의 색깔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무슨, 뭘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빛이, 예, 그렇게 해놨죠. 그 빛인데, 예, 그것의 빛이 이렇게 해놨지만, 예, 이 빛이 영어로 보면 누구의 빛입니까? 그게 her light 이렇게 해놨죠. 예, 그녀의 빛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 맞아요? 어린 양의 아내, 맞습니까? 예,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빛의 색깔이 이 말이죠. 그 빛의 색깔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음 뭐예요? 예, 너무나 지극히 귀한 할렐루야. 지극히 귀한 보습과 같은 빛인데 그 빛이 바로 백옥과 같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누구의 빛이에요? 누구의 빛? 하나님의 빛. 예. 새 예루살렘의 빛. 신부들의 빛. 할렐루야. 권유의 빛이 백옥과 같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백옥과 같은 그 빛은, 예, 나중에 뭐예요? 예. 23절 보면은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네, 예, 그 도시의 광채가 되기 때문이라. 누구의? 누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놨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때가 되면 이 LED 이런 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햇빛이 필요가 없고 달빛이 필요 없고 때가 되면. 왜 그러는 겁니까? 어린 양께서 그분 자신이 빛을 발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안에서. 예, 그렇죠. 그 빛이 곧 우리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 예루살렘의 빛이고 백옥이고, 예, 그렇죠, 홍보석이고 주님의 존재의 빛이고 주님의 빛이고. 할렐루야. 동일한 빛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치는 빛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빛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거기에서 너무나 지극히 귀한 보석과 보석에서 나오는 빛이 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녀의 빛에 그녀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과 같더라. 교회가 아니고요. 일곱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예. 신부. 할렐루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구절이거든요. 모든 재앙을 가진 천사가 끝났고 이제는 맞습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이 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은 끝이 나고 그 이후부터는 사장 이후에는 교회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의 신부. 예. 내가 너에게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2장 3장에서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건지 교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뭐예요? 신부를 보여주겠단 말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의 빛이 백옥과 같이 너무나 귀한 빛, 보석과 같은 빛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과 저가. 우리 형제님이. 그렇죠. 예. 80, 90, 100 되더라도, 예, 우리 육체는 날로 날로 후퇴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 날로 날로, 예, 그 빛이 맞습니까?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건유의 빛이, 예, 건유의 빛이 너무나 귀하더라 하나씩.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는 너무나 귀한 빛의 존재들입니다. 예, 빛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주시는 빛이시다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이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서 주님의 그 보호자를 받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에서, 예, 가서 거기 5절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빛이시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왜? 내가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이건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은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고 가서 보고 나서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그분은 빛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성한 빛의 존재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시다 말이죠 여러분. 예. 그냥 일반적인 돌의 빛이 아니고 예. 근데 우리의 존재가 동일한 존재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에 있는 동일한 빛을 머금고 있는 자들이 우리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3절 중반부 보면요,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메랄드, 에메랄드 여러분 보셨나요? 어떤 빛이신지, 어떤 빛인지. 다시 에메랄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메랄드입니다. 그대로 보이나요? 예, 에메랄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초록색 그러죠? 예, 초록색이죠. 예, 초록색인데 뭔 색하고 좀 비슷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초록색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죠. 예란색. 그래서 예, 이걸 노란색, yellowish gree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메랄드를 yellowish green. 그리고 amber color인데 여기는 지금 구약에 좀 있으면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지금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 그러니까 지금 빛의 지금 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지금 색깔 지금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빛이에요, 빛. 예, 빛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빛을. 그 빛이 예, 백옥과 같고 예, 그러죠 홍보석 같은 그분의 존재인데 예, 그분의 존재의 그 빛이 지금 그 모습이 그런 게 같고 그 다음에 보호자 지금 그분의 모습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둘레에 있듯이 지금 무슨 아시겠어요? 보좌 둘레에 지금 있는 지금 빛을 얘기해. 그러니까 에메랄드와 같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둘레는 구체적으로 예,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에메랄드 같은데 그 에메랄드 빛이 아까 yellowish green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무지개와 같은 예, 빛인데 에메랄드와 같은 빛이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에메랄드 빛을 보면은 에메랄드는 옐로우 즉 그 노란색을 띤 예, 초록색이다 이 말이죠. 노란색을 띤 근데 오히려 노란색이 더 많은 지금 색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스 보면은 거기는 호박색이다 엠버 칼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에스겔스 보면은 에스겔스 1장에 보면은 에스겔스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예,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시대에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본 거와 동일한 모습을 지금 여기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보면은 1장 4절 후반부 예,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집에서 후반부 보면은 곧 예,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띈 것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엠버 칼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호박색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번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예, 그것도 나중에 13절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 같고 호박색과도 같으며 이렇게 해놨죠.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에 마치 불의 모양 같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 28절 보면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여기 나오죠. 뭐라고요? 무지개 모양 같다. 아까 우리가 무지개와 같은 그렇죠? 둘레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고 그것은 에메랄드 같더라. 동일하죠 지금 맞습니까?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주님이 아니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메시지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영광, 예, 주님의 영광의 그 지금 예, 모습이 이런 빛의 색깔로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호박색과 같은 색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호박색, 예, 엠버 컬러와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호박색과 같다. 예. 아까 제가 호박색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지금 같은 색인데 호박색이 예,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호박입니다. 호박색과 같은 색인데 예, 여기에 이런 색깔들인데 여기 아주 그렇죠. 예. 자 이게 지금 브레메 행제님이 주님의 주님께서 자기를 어릴 때부터 예, 자기를 인도한 그 불기둥, 예, 불기둥이 동일하게 이 엠버 칼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기둥이 동일하게 제가 불기둥 사진을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있죠 노란색. 예, 여기 지금 예,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처리가 안 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엠버 칼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과 동일한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이 사진이 예, 맞습니까? 동일한 사진. 예, 요 지금 요 밑에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요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중요한 예, 요, 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위치가 밑에 예, 사람보다도 지금 요 불기둥이 동일한 컬러였다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인도한 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올라와서 요한이 2000년 전에부터 보았던 그 예,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그 빛, 그렇죠? 영광의 그 빛, 에스겔이 보았던 그 빛과 그 다음에 이 시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예, 보았던 빛이 동일한 빛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과학적인 카메라가 있어서 찍었는데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뭔지 아시는지 이거는 예, 이거는 그 브레메 행제님을 따르라는 그 불기둥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부인하기 위해서 찍은 건데 사실 과학이 지금 뭐예요? 예, 자연적인 기계적인 과학이 하나님이 존전의 색깔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이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예, 동일하게 예,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그렇죠? 예, 존전으로부터 온 그 빛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메시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 복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요한이 보았던 동일한 광채와 에스겔이 보았던 동일한 광채가 우리 이 메시지와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동일한 것들이 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메시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거의 동일한 색깔이에요. 동일한 색깔. 요한이 증거하는 색깔과 에스겔이 증거하는 색깔과 이 메시지가 증거하는 색깔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예, 그분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에메랄드와 같다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 좀 총칭해서 보면은 바로 무지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예, 무지개를 보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계시록 4장 1절 여러분 다시 가보면은 여기 보면 그분 그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뭐라고요? 왕자 둘레. 왕자. 예. 이렇게 왕자가 있는데 왕자 여기 왕자가 있는데 왕자의 왕자 뭐예요? 둘레에 이 말이죠. 둘레.
이렇게 뜻이 이게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무지개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이런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개 보셨나요? 서클 둥그런 무지개 보신 분? 둥그런 거. 예. 하늘에서 봤습니까? 완전히. 예. 그러니까 쌍으로 나타나지만 이거 아니에요. 된 거.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요. 두 개로. 예. 완전히 동그란 거. 전체로. 예. 오, 놀라운 겁니다. 예. 지금 보좌에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예. 지금 나타나는 무지개는 다 뭐예요? 예. 보우라 그래서 예. 이렇게 둥그런 예. 반 예. 아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치. 예. 아치 모양의 무지개예요, 여러분. 활 모양이죠? 활 모양.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하는 게 비가 온 뒤에 나타난 활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보우입니다. 여기요. 활이죠, 활? 활? 예. 활의 모습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저거는 하나님께서 예,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 예, 이 땅에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온 옷을 다 멸하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다 멸하시고 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예,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준 게 있어요. 창세기 9장 보면은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예,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무지개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포가 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언약의 증포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죠? 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예,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이 바로 이 예,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예. 그리고 이 무지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냐 하면은 나와 뭐라고 해놨습니까? 노아의 사이가 아니고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포다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예, 자기 자신이 이 언약의 증포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 자신이 또한 내가 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다시는 예,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예,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그 영존한 언약을 내가 뭐예요? 기억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만드시고 그래서 더 높은 사람한테 언약을 만들어서 약속을 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더 높은 분과 돈에게 맹세할 수 없는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 그렇죠. 예,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사. 예, 그렇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예, 더 큰 자에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예, 아브라함의 씨를 내가 보존하고 그러고는 그 씨를 이 땅에 내가 영원히 내가 예,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예, 너가 내게 복 주고 내가 복 주노니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복 주고 복을 주노니 내가 땅에서 번성하고 또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은 계속 번성하고 번성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세상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내 씨는 내가 보존을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가 절대로 예,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뭐예요? 예, 전령 왕국에까지 내가 보존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들은 예, 더욱더 뭐예요? 예, 더욱더 내가 그들을 예,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도 구속하시고 이 땅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무지개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대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올라와서 그 보호자 둘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봤을 때에는 이 지금 예, 반쪽짜리 언약이 아니고 예, 반쪽짜리 언약은 이 빛은 이 햇빛이 비칠 때에는 땅에 비칠 때 반만 비쳐요, 여러분. 맞습니까? 햇빛이 비칠 때 이게 빛에 의해서 자연적인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 반쪽 언약이다 이 말이죠. 지구의 반만 지금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요한이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본 그 무지개는 반쪽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쳐져 있는 완전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예, 언약을 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땅에 대한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진 그 언약은 여기는 지금 반은 하나님 안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보좌 앞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 색깔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 색깔은 일곱 가지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일곱 가지 색깔로. 예. 하나님은 그래서 칠로 완전해지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 칠로 완전해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구속하는 것도 바로 칠로 완전히 구속하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교회 시대부터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 예, 발주노초 반암보에서 첫 번째 교회 시대부터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 우리 주님은 예, 일곱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신부들을 완전히 구속하시겠다 하는 언약의 바로 징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바로 뭐예요? 무지개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언약. 할렐루야. 계수록이 넘어오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예, 완전한 언약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교회 시대를 끝나서 그다음에 뭐 우리 신부들에게 주는 예, 완전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언약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은 이것은 일곱 색깔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존재시고 하나의 빛에 의해서 나타나시는데 오늘 우리 보면 일곱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은 예, 한 영이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의 영이신데 자기 자신을 일곱 영들로 예, 표현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 그렇죠. 그걸 예, 다이아몬드의 예를 듭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려면은 다이아몬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색깔을. 다이아몬드를. 자,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예. 이 지금 다이아몬드를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예. 이 지금 다이아몬드를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은 예,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야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열과 함께 지금 요 밑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도냐 하면은 몇 도라고 해놨습니까? 몇 도? 1500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엄청난 온도와 그 다음에 1cm 예, 평방센티미터당 65,000kg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65톤이죠. 65톤. 예. 예, 1cm 조그마한 이 안에 그 65톤의 압력을 가해야 그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인조 다이아몬드 우리가 만들 때 말이죠. 만들어내려면 예. 그 엄청난 열기와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지금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예. 그 엄청난 그 큰 돌덩어리를 부수고 예. 부숴서 범핑 예. 그 안에 예. 롤러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는 예. 막 깨트려 가지고 엄청나게 깨트려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 저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열을 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예, 만들어낸단 말이죠. 깎아서 예, 엄청나게 깎아서 만들어냈을 때 나중에 뭐냐면은 일곱 여 지금 보면은 보죠. 이제 여기 보시죠. 어떻습니까? 빛깔이 빨주노초파남보에서 이 일곱 사이까지 빛이 요 지금 빛에 의해서 위에서 빛이 하나의 빛이 내려오죠. 그러죠? 예.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빛이 하나의 빛이 내려오죠? 빛이 내려오는 이 빛에 의해서 다이아몬드, 그렇죠?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그리고 엄청난 고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 다이아몬드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 하나의 빛에 의해서, 원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일곱 빛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저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 계획이 자기 자신이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빛의 처리 이런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지 아시겠는지요? 예. 우리 주님도 예, 주님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그런 예,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예, 엄청난 그런 많은 그런 예, 상처와 그러죠. 맞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 예, 이사야서 53장 그 5절 말씀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은 예, 우리의 그런 많은 불법으로 인하여 상함을 얻었고 그렇게 되잖아요. 부상을 당하시고 그러죠. 예, 우리의 범죄를 말미암아 예, 부상당하시고 우리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상처를 입으시고 맞습니까? 그러죠. 예, 우리 주님이 예, 그야말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상과 주님의 엄청난 상처가 예, 상처가 그 모든 그런 깨부수진과 우리 주님의 그런 모든 그런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지금 일곱 가지 빛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단 말씀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 우리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어마어마한 예,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엄청난 은혜 아래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지금 빛은 교회의 이 지금 일곱 교회의 빛은 일곱 빛인데 이 빛은 이 지금 빨간 빛으로부터 해서 예, 빨간 빛으로 주황빛, 노랑빛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보세요, 지금 빛이. 예. 이 지금 주황빛은 빨간 빛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다가오면은 주황빛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이 주황빛은 요 빨간 빛을 반영하는 거다 이 말이죠. 노란빛은 뭐예요? 앞에 있는 빨간 빛과 주황색 빛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교회 시대가 그다음 시대는 앞에 있는 교회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 뭐냐면은 빛에 의해서 전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이 그 다음 시대로 그대로 연결되고 전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역사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첫 시대부터 있는 그 모든 상황의 빛들이 우리 지금 시대로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금 신부들은 이 지금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의 하나님께서 다양한 색깔을 주셔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이 보았던 완전한
완전한 지금 뭐예요? 예, 무지개를 그대로 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동일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빛이지만 일곱으로 완전해지셔서 우리에게 예, 그동안의 반쪽짜리 지구에서 본 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여기는 뭐예요?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 시대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은약은 완전한 은약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곱 교회 시대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부들의 구속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해서 일곱인이 아니면 우리 구속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숨겨져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은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숨겨져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은약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예, 내가 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나에게 보여준다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 나머지 그 신부들에 대한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완전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환상 가운데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예, 보고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존재들로부터 왔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백옥으로. 그렇죠. 동일한 에메랄드 빛으로 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우리 신부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보좌 둘레에 있는 무지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동안에 보여주지 아니한 주님 신부들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약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예수여, 교회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일곱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 나머지 남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신부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빛으로 백옥과 홍보 속으로 우리 주님 단장하셨다고 하였는데 새 예루살렘도 백옥과 같이 귀한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그 빛으로 단장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반쪽짜리 주님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보좌 둘레에 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무지개, 하나님의 완전한 은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여, 이제 주님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빛의 존재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빛의 세계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이 그 빛 안에서 걸어갔고 에스겔이 그 빛 안에서 걸어갔고 선지자가 그 빛 안에서 걸어갔고 이 메시지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신부들이 그 빛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그 계시 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자유롭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무지개의 언약에 아버님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새 예루살렘 주님 그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전달해 나는 그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빛을 전달하는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빛나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의 영광에 가 빛나네 애가 집에 나네 지금 높은 외 소리 아파요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27장 27장이세요 영족을 나를 살리라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새적은 날 위해 지셨네 할렐루야 날 위해 예지 선네 나의 제 생명의 삶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마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주님 존재를 저희들이 아버지는 요한이 본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한 모습에 주님 그 빛을 아버지는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우리의 주님 존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 앞에서 늘 주님 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